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네. 그거 날라가서 그런 거구나. 자, 그러면은 자, 또 시작해볼까? 시작해봅시다. 오늘 2월 19일에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시작해봅시다. 자크입니다. 평소에 그런 자키와는 다르게 조금 요즘 좋은 룸메 활용하는 AP 자크 해보겠습니다. 정확히는 마간 자크겠죠 거의. 빌드는 어제 럼블 정글 가듯이 가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뭐 추적자의 검에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빌드로 라이즈의 수정을 가서 체력이랑 같이 올리고 그 다음 모신발 걱정이 중간에 맞춰주고 3코어 조례하면은 괜찮을 듯. 두꺼비 선하고 요거 보면 되겠다. 오케이! 조합이 후반이 굉장히 무섭네. 상대편이 모르가나 서포터고 후반. 근데 우리도 좋은데 리븐이 변수인 것 같아. 제가 잘하든 못하든 리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주섬 주 찍고 어제 정글 럼블은 정말 좋은 정글이었구나 라는 게 세상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자크도 피가 이렇게 따는데 럼블은 두 번째 불러 먹을 때까지도 피가 안 따랐었지 어제. 겁나 좋은 거야 이렇게 보면은 럼블 정글이. 바텀 잘하네. 벌써 포션 뺐고 아 통과되니까 너무 좋다. 정글 녹이 편해. 자, 미드를 일단 생각대로 초반에는 리드 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네요. 바텀도 뭔가 나쁘지 않은 듯. 오! 오! 하고 싶다. 탑은 조금 힘들어 보이네. 약간 AP 자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게 AP 개수가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뭐 Q거든요? W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인데 한번 후선마 자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미니언이 아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원거리 CS 먹을 때 와야겠죠? 맞았는데? 들어가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. 이거 방금 들어갔어도 잡았을 것 같은데 리븐의 그 기동력 때문에 잡았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봐줘야겠다 이러면. 일단 자켓 같은 경우는 Q는 찍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이런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실하게 많이 나와요. 다른 스킬에 비해 W는 조금 거시기 하고 전멸 좀 빨리 쓰지. 뛰어볼까? 많이 꿀 빨았네. 핑 하나 들고 있고 탈 탄다. 할만한가? 괴롭혀야지. 어차피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러면은 미드를 한번 경유하던가 어설프게 이거 먹고 있을 거 가정하는 거가 답인 것 같은데 미드 뭐 잘하는 것 같네. 이거나 먹고 빼자.
아 이거 탑 다이브 해야겠다. 안되겠다. 자 그래 젤린 거 다이브 해볼만 하지. 게다가 노플이잖아. 마이걷기를 자 라인 밀리면 너는 죽는거야. 오케이 이거 CS 다 버렸죠? 개꿀. 시스 다베림. 이거 마이가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커버도 못해주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탑라인은 조금 이제 리븐한테 좋게 들어가겠네. 임놀 장난 아닌데. 그리고 핑가 하나 해주고 렌즈 바꾸고 뗍시다. 마이 위쪽에 보이네요. 이게 좋네. 에이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.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리븐이 힘들어요. 그건 뭐 당연한 거고. 그 전까지 말파가 재미 를 많이 보기만 안 해주면은 계속 이기겠죠. 들어올 때마다 2로 깜빡이 후리고 착시로 피 한번 빨고 하면은 오히려 리븐이 좀 손해봄. 잿불거인 저 뭐야 가마부시도 벌써 왔네. 바텀 위주로 좀 파볼까? 14초 이거 지워주면 좋겠는데? 아니면 이거 지워지는 타이밍에 딱 방심하잖아요. 그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. 리드 7초 남았죠? 근데 일단 피가 없는 척 저기 그 정도로 생각하려는 거 같네. 블루나 매겨야겠다. 무조건 보고 지나가야지. 아 키를 많이 빼는 게 아니네. 자 이번엔 좀 해봐야겠다. 이러면은 힘들어도 바텀을 봐야겠네. 일단 이쪽에 와드 한 건 없고 7레벨? 예, 나 그렇게 물러간 사람 보시다. 말이야. 여기서 들어. 아군이 상했습니다. 자, 저기는 이미 상황이 발생했고 나도 뭐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라고 보는데. 아 미드가 안전하게 하네. 이쪽이 와드일거고 겁나 안전하게 하네. 힘블랭크 여기도 내꺼 여기도 내꺼. 잡겠다. 엥? 궁 너무 늦게 쓰는데? 나이스. 전 상황이 마이가 조금 그냥 편하게 끌고 있네요. 이거가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삼거리 핑가 봤어요. 지울 시간이 없지 근데. 갱플 스펠 뺀 거 있음. 미디로 갱 한번 해보자. 이 선만 안 하면 자크 정글이 네 갱 사거리가 줄어들긴 했죠.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늘어났잖아요 버프돼서. 그래도 괜찮은. 좀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임.
조금 과투자인 듯 하지만 네 잡아냈네요. 많이 저쪽에 보이면 우리 용을 먹어야 되는데. 내가 또 한 싸움 하지. 나 그렇게 생겼잖아. 가볼까?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. 강탁 없는 게 좀 무섭긴 한데. 저 바텀이 눈치만 못 채면 돼. 이핑 아래 여기다 쓰자. 이거는 빅토르 잘 키워가지고 마이구 뭐고 그냥 다 녹여버리면 될 것 같아. 잉플랭크는 상당히 망했으니까. 와 이거 예상 못했을 거다. 바텀도 압박 잘하고 있어가지고. 어 미드 조금 위험해 보였는데 만화 없잖아. 죽었다 이거는. 도깨비 가자. 헐. 아니야 좋게 생각할 수 없어. 안 좋아. 저도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W 돌면은 이 다다다다다 하면은 천둥공주 터지고 사망할 듯. 신발 신발 신발. 여기도 내 거. 저기도 내 거. 가까이 가야 되나? 좀 더 신나게는 못해. 여기서 생각했던 빌드대로 갈게요. 그냥 라일라이 라일라이 조냐 갈게요. 라일라이 조냐. 리브는 라인이 힘든가 보다. 토끼테를 그냥 쓰네. 어 좋아 되네. 이거 탑에서 뭐 하나 해야 되는데. 미드에 마이 왔으면 좋겠다. 여기 뒤에 마이 있었으면 좋겠다. 진짜 있네. 이거 났다. 조금 버텨볼까? 나 그렇게 불러간 사람 아니야. 내가 생각했던 역행이 안 나오네. 오케이 잡았어. 나이스. 행동궁 브리츠 큐 쓸 만화 애매하네.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강강을 못 쳤네. 너무 지금 마이가 강력크 해가지고. 생각보다 강하네. 또 시작해 볼까? 야, 뭔가 세긴 세다. 성씨. 아, 내가 랩을 안 봤다. 내가 랩을 안 봤어. 랩을 안 봅니다. 게임 집중 좀 해야겠다. 겁나 블루 랩의 속으로 들어갔네. 뭐 나야 좋다. 나야 좋지. 힐도 먹고 블루도 먹고. 좋았어. 일단 애들이 이템을 보면 안심을 하겠지? AP 자클 가는 줄 알고. 하지만 리얼 AP 자클 하는 거. 자크도 근데 진짜 템 잘 맞추면은 겁났어요. 뚜루뚜 빠라빠라 하면은 막 코그모 사라짐. 지금 있는 코그모 코그모 사라지고 옆에 있던 모르가나도 개피되고 뭐 그런 거임.
아무래도 탱을 했을 때 효율이 좀 더 좋은 거는 근데 견딜 여지가 없어. 탱이 효율이 좀 피마. 어! 읍. 스마트 캐스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자, 그 이는 저처럼 스마트 캐스팅 하면은 실수합니다. 한 번씩 안돼. 나도 간다. 임놀 장난 아닌데.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. 아이고 젤리가 좀 아프지? 좀 아파. 마법 젤리야. 어떻게 된 거지? 아이,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. 피하고. 근데 이 이상 접근하기에 3초, 6초. 좋았어. 자, 그는 또 패시브 믿고 들이대는 게 있어줘야지. 이래야 자크. 패시브 활용 잘해야지 자크지 여러분. 자, 요즘 왜 눈매 정글을 많이 하냐면 이게 효율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자크 할 때도 원래 무조건 제프거인인데 가봤습니다. 역시 좋네요. 그리고 결과는 결과가 좋네요. 노강타얌. 그냥 지금 룸메를 갈 수 있는 정글러들은 다 좋은 듯해요. 피들, 자크, 럼블, 기타 등등 뭐 니달리 싹 다 좋음 그냥. 파괴했습니다. 2초, 1초. 그리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애들도 몇 명 있을걸요? 룸메 때문에 뭐가 좋을란가? 몇 개 있음? 이블린도 좋지. 이블린 원래 용사 같은데 룸메 생기고 나서는 나는 룸메 갈 듯. 이 바텀 갱 한번 또 해야겠죠? 코구모 좋다고 타워밀겠지? 좀 출출한데? 좋다고 밀다가 죽는거지. 코어를 안 뽑아왔는데 나 지금 이제 한층 강한 젤리가 된다. 라일라이를 뽑음으로써. 여기서 이제 좋냐? 이게 원딜들은 원콤 나요. 원딜들은 원래 AP 자크도 원딜 원콤 냈어. 이게 나 이렇게 잘 커서야. 갱플도 원콤 날걸요? 갱플이 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. 이거 터진다. 번개 주신, 번개 주신. 갱플 원콤. 마이는 메디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. 이 자크의 가장 큰 장점은 걔 원리서 뭔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. 펀치! 브리치 좋아요. 브리치 굿. 1메라 드립니다. 그리고 어설프게 막는 거 다이브에서 또 조지면 되죠. 야! 굴렁쇠! 하!
응수처럼 막아주면 좋겠다. 뭐야,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한 번 더 참고. 이게 바로 제크! 제크! 제크란다! 자크 풀콩! 모든 스킬 다 놓고 궁 쓰는 거, 어? 요거는 어차피 추가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습니다. 털 수 있는 정글 먹고 범단 한번 때려줄까? 온라인 한번 밀어주고 뺍시다. 탑 가게 한번 하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정글 AP 코르키가 룸메 들고 우리 학살하던 거 생각난다.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그냥 코르키가 된 게 아니고 룸메가 됐구나. 2분. 걔를 초반에였는가? 막 그냥 거의 반 죽여놨는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세더라고. 자, 저거 뭐다?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니, 마이가 타워 미는 걸 참네? 야. 아, 잡을 수 있었는데 알파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. 아군이 보였습니다. 아, 나우시 싸우는 건 좀 애다 같은데. 살아가요. 너 왜 죽어 거기서? 넌 거기서 왜 죽어? 트리님, 별지기님 아니야 이거? 트리 난죽택 더 같이 맞아준다고 피적게 따는 거 없는데. 안돼 안돼 데미지 안돼. 지시려고 하시나. 트리님 아니랍니다. 일단 용 하나 줘야겠네. 용 하나 주고 일단 용 하나 줘. 양호는 용 하나 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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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생겼잖아. 탐마가 탐마가 탐마가. 어? 탐마가야 되는데 탑. 그래, 신날 거야. 어. 간만에 맛보는 CS다. 와! 만찬이다. 좋아. 밴드 돌리고. 신나지, 신나지. 조나가 빨리 나와야 돼 일단.
오, 나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가자. 내가 또 한 번씩 하네. 일단 지니 근데 정말 잘해야 돼 여러분. AP 한 번 하듯이 치고 빠지고를 잘 해야 돼. 아니면 들어갈 때 한 번에 확실하게 많은 딜을 주던가. 여기서 이제 조금 탱탱하게 가주는 거 더 좋음. 심연의 홀도 올리고 모두 올리고 모두 올리고 하면은 더 좋을 수 있겠죠? 불안하다. 시몬이 다크랑 되게 또 잘 어울리니까 시몬 갑시다. 마법 데미지도 제법 있는 편이고 코그모의 말파 올가. 이제 내 이니시 한 번만 잘 들어가면은 요거는 게임 확 뒤집을 수 있어. 지금 약간 팽팽한데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야. 한 방에 내 궁 한 두세 명 맞으면은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. 게임 바로 뒤집어지는데. 아니 학습 능력 제로?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. 플래시 이제 빠진대요. 되게 귀엽네. 나이스. 야 거의 그냥 각도기. 내가 또 한 싸움 하지. 아 그렇게 생겼잖아. 네, 제 과거 모스트 3시즌이었나요? 예. 그래도 모스트 1이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또 시작해볼까? 오케이, 킬 몇 개나 모은 거냐? 내 탱탱한 근육질 몸매에 넋을 잃으셨군. 가라 앞으로! 조아사리! 땡! 조작! 하하, 개작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거의 지금 갓퀴. 안 계시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? 내가 부러지려나 할까봐. 아, 나 젤리 없었는데. 멍청이. 오. 자, 제가 안 오네요. 이번에 젤리 있거든? 오, 아직 있네. 블랙실드야. 아침은 꼭 챙겨 먹는. 자신감 터진. 그냥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. 이거 잘 하면은 바론도 갈 수 있는데. 딜러 한 명만 있으면. 딜러 한 명, 트디나 뭐 리븐 이런 데만 있으면 지금 바로 바론도 되거든요. 템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애매하게 방탄종 가는 것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데캡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. 진짜 그냥. 그리고 등치 좀 채워주고. 어차피 남들보다 템이 앞서갈 때 하는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레이야. AP 정글러가 남들보다 템 앞서갈 때 한 번씩 하면은 좋은 거. 이거 안 찍거든 이러면 누구한테도. 저거 마이 저거 건방진 거. 좀 출출한데. 아씨 타워 손은 안 되네. 타워 손 한 번만 되면은 바로 그냥 죽는데. 얘들 다 초기장 상태야. 내가 여기 이런 데 시야가 잡혀 있으면 좋은데.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? 5초, 4초,
3초, 2초, 1초. 지금 날아가면 딱 맞겠다. 딱. 또 이럴 때 불치가 제일 좋지. 이럴 때 불치 있으면 상대가 함부로 보돔. 빨리 가야겠네. 바로 안 치겠어? 올려치든 내려치든 난 유연하니까.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? 나한테 인공? 그렇지! 바로 먹을까 일단? 자, 억제 깨고 빅토르랑 트리마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. 스펠도 하나 왔었네. 못하냐 얘들아. 아 요즘 인생 캐리 잘 되는 것 같아. 인생 캐리가 랩판 나와. 힘들지 않나? 힘들어 힘들어. 끝내니까 체계를 파괴했습니다. 바로는 먹는 게 낫지. 그렇게 생겼잖아. 캐리 잘 돼. 좋았다리! 여기서 이제 데캠 나오고. 아 진짜 세겠다 야. 이렇게 센 자크는 내 생이 처음 하는 것 같아. 항상 템을 세웠거든요 적당히 가다가. 이건 진짜 셉니다. 이거는 진짜 개센 자크. 강함 그 자체. 영향도 적어 필요 없을 것 같아. 지금 같은 경우는 마법의 영향이지.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봐? 원래 이 정도 떠져요. 여기 떠진. 이거는 자크를 좀 해본 사람들은 벽 어디 건너뛰는지 다. 원래 여기 딱 붙어야지 이쪽까지 갔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도 가지고. 롤에서 벽 넘어가지는 판정이. 거든요. 5초, 4초. 자, 또 시작해 볼까? 이쪽으로 가고 있겠지? 땡! 어딜? 나 젤리지롱. 내가 또 한동. 백 포지션. 이리 와. 딜 1등 될까? 딜 1등 될 것 같은데? 자, 그 딜 1등 예상해봅니다. 아닙니다. 아, 빅토르가 있어서 안 됐을 것 같겠다. 빅토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자, 방송 시간은. 네, 보통 오후 한 7시, 6시 이후에 페이스북에 공지하고 있어요. 아, 좋아요. 자, 그 미쳤네. 기역시읒, 기역시읒. 감사, 감사. 칭찬받으니까 좋네. 올라가고 있어. 현지님. 저 대님 대님은 되게 칭찬이죠. 응. 롤에서 칭찬임. 멀쩡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너 헬퍼임? 이거도 칭찬임. 응. 기분 좋고요.